안녕하십니까. 이정식입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인데, 야외에 가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 음악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섯 번째 해설이 있는 가곡 음악회입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전에 제 두 번째 그 가곡 책이 나와서 이게 그 콘서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판 기념회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콘서트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 그 콘서트도 별로 본 적이 많지 않은데 우선 그 콘서트만큼 제 책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책은 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라고 해서 6년 전 딱 이맘때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유명 가곡인 이별의 노래라든지 그리운 금강산 또 가곡파 등등의 노래를 제가 그 노래가 어떻게 작사가 됐고 작곡이 됐는지 그 연원을 찾아서 처음 이걸 썼습니다. 물론 제 이런 류의 책을 제가 처음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20, 30년 내에는 거의 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 가령 오페라도 뭐 토란도트가 됐든 라트라비아테가 됐든 뭘 내용을 알고 보면은 뭐 재밌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듣거나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곡은 또 의외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들을 잘 발굴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르는 분들도 더 감정이 살아나고 또 듣는 분들도 그 감정을 잘 소화해서 들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은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9년에 CBS를 퇴임하면서 청주대학교 신방과의 개원 교수를 한 2년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이때 아니면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제주도고 경주고 저기 벌교고 벌교는 이제 최동순 작곡가님 그 고향인데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1년 안 된 사이에서 전부 취재, 집필, 출판, 출판기념회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책을 내고 나니까 이런 건 좀 빠졌다, 이런 건 좀 더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선구자라든지 동무 생각이라든지 뭐 고향할 건 물론이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사공의 노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보충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쭉 지난 6년 동안 쭉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써서 축적을 했습니다. 이게 6년을 썼기 때문에 뭐 시간 많이 걸렸는데 그럼 내용을 좀 알차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냐 그거보다는 제가 그 청주대학교 신방과 개원 교수를 하다가 이걸 책을 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디 언론계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언론계 현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어디 가고 뭐 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그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보완을 했는데 가령 그 1권에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제목이 2권 책에도 좀 중복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동심초라든지 그 황진이 저 원시의 꿈 그리고 이제 김동균 선생님의 가곡파 바위고개 등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가령 동심초 같은 경우는 그것이 1200년 전 당나라 때의 여류 시인 설도의 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 100년 전에 100년은 처음 채 안 됐군요. 김종월 선생의 스승이신 김옥 선생이 그 한시를 번역해서 한시 번역 그 시집을 냈는데 그걸 김성태 선생이 보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마침 제 책이 나오고 그 얼마 후에 중국 송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송도가 그 설도가 살던 곳이고 중국에서는 그 설도를 아주 크게 그 대접을 해서 뭐 공원도 만들고 그런데 기념관도 만들고 동상도 뭐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아, 그 중국 분들이 설도를 그렇게 높이 사는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가 이렇게 1200년을 좀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김희몽이라는 아주 특출한 또 시인이 이 번역을 또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망사라는 사수의 한시 중에서 세 번째 수인데 동심적 부분이 거기 보면 풍화 일장로 이렇게 나갑니다. 오원절군데 풍화 일장로 바람에 꽃이 난로 시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김홍 선생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1934년에 처음 낸 번역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너무 비약했다고 생각했는지 9년 후에 낸 다른 시집에는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도덕도 이렇게 바꿨어요. 두 번째 게 조금 뭐 원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몇 년 후에 김성태 선생이 1집, 2집을 다 보셨는지 1집의 번역은 첫 번 번역은 1절, 두 번 번역은 2절을 썼어요. 근데 이 저 모든 우리나라 음악 책에 2절을 김성태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 넣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국립도서관 가서 김옥 선생 그 저 전집을 다 뒤졌죠. 그랬더니 그게 쫙 연대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한 시를 이렇게 달리 번역을 한 거를 1, 2절로 쓰셨구나. 이게 뭐 특별한 발견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논조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갔다 그 지금 한 얘기는 1편에 있고 첫 번째 쓴 사랑의 시 이별의 노래 그 책에 있고 현장은 제가 가서 현장에 가보니 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걸 제가 이 편에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설도의 견줄 설도가 기생이었거든요. 설도의 견줄 많은 사람은 누구냐? 황진입니다. 황진이는 시도 잘 썼고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아주 뛰어난 저 여자였는데 기생이라는 이유로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기로 그 무덤이 개성 동문 밖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 책에는 개성 동문 밖에 있었다더라까지만 썼는데 제 책이 나오고 나서 그해 11월에 북한의 중앙 TV에서 연안 박지원 또 그 황진이의 묘를 발굴해서 복원했다 이런 게 나왔군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진도 뭐 그 있고 북한에서 나온 책자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번에 좀 보충해서 황진이도 그렇게 묘도 복원하고 이렇게 했더라 이런 얘기 등등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성악가 분들께서 이게 기다리시기 지루하거든요. 또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보셨겠지만 오늘 12곡입니다. 그래서 4곡씩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를 곡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돌 선생님이 지은 후먼덕과 독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그 한돌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 가요로 유명한 홀로 아리랑의 작곡자입니다.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홀로 아리랑은 다시 독도 아리랑입니다. 본인이 독도에 가서 정말 그 영감을 얻어서 쓴 노래인데 그 알고 보면 참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경도 부모님이 그 피난 나와서 거제도에 살았어요. 학년도 비슷해 똑같아요. 1953년생인데 그 부모님이 내려올 때 아들들 딸 하나를 두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근에는 자식 생각을 안 하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리를 하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우리 한돌 선생한테 나중에 그 북한에 있는 네 두 형과 저 누나를 만나거든 버리고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좀 말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그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곡자가 돼서 하여튼 남북이 같이 부르고 빨리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를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독도를 1988년부터 12번을 떠나들었는데 그러면서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 간절하게 그 빌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독도 들어와서 그 이듬해 어느 날 바람이 불어서 나오질 못하고 독도에 갇혀있던 어느 날 그 책에 보시면 저 그 내용을 제가 속상하게 써놨는데 이게 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기 조금 그 상황이 그 뭐 점잖지 못하다고 할 건 아니지만은 그 뭐 좀 저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왔고 또 거기서 가사를 짓고 이제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님들 보면 공중에 떠다니는 멜로디를 잡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한서 선생님? 어느 순간에 생기는 일 같고요. 그래서 저 이한섭 선생님이 작곡의 순간에 눈 감고 뭔가 꾹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우리 저 서영순 그 시인님이 이제 저 찍어서 카페에 저 올린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도 책에 담아놨는데 그래서 독도에 가서 결국은 정말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훌루아리랑을 만났습니다. 그 1905년에 남이 노래 안 부르는 조용필이 2005년이죠. 평양 가서 훌루아리랑을 불렀는데 나중에 연유를 알아보니까 북한에서 불러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저 북한에서 왜 불러달라고 그랬을까? 그 노래가 암암리에 퍼져갖고 북한에까지 다 퍼져간 거예요. 그 조용필 씨가 갔다 오고 나서 5년 후인 2009년에 이 한돌 선생이 사할린에 가서 이북 사람 부를 만났는데 같이 간 일행하고 내 있어서 이제 술을 한잔하게 됐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그 북한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하겠다고 했더니 훌루아리 단어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또 한돌 선생 일행이 따라 부르니까 어떻게 그 노래를 아냐고 그래서 아니 이분이 작사 작곡가라 그러더니 아이고 농담하지 마시라요 이랬더니 이게 저 부전민요인데 무슨 작사 작곡가가 어딨냐고 근데 뭐 그래서 그냥 하여튼 강하게 그 저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일단 물어볼게요. 저 와 계십니다. 한돌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시면 우리 저 한돌 선생님이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실 때 앉아놓고 작사 작곡이 무슨 작곡가가 어딨냐 그랬더니까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참 그렇게 남북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됐으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책에다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돌의 그 독도에 관한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저 하자.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노래, 많은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12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곡이 발표가 되고, 2곡 다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완성됐어요? 응?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좋은 노래, 마무리 지으려면. 그래서 12곡을 작곡을 했는데, 10곡을 몇 년 전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노래는 다 또 15년, 20년 전에 독도에 가서 정말 영감을 떠올려서 만들어낸 곡들입니다. 이게 저는 그 노래를 그때 들으면서 참 아깝다 이렇게 좋은 노래를 그렇게 많이 퍼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요가 두 개고, 가곡이 두 개고, 나머지가 이제 플로아장을 비롯해서 가요인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노래들이 빛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봤으면 좋겠다. 플로아장은 뭐 아주 독보적인 노래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 언덕은 우리 소프라노 김은정 씨가 부를 건데 그 제 책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곡 그 얘기까지는 못 썼습니다. 그 취업을 못하고 또 청년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청년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독도에서 만든 노래가 꿈 언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를 건데 독도의 사랑이라는 노래는 이제 그 홀로 아래장의 후속곡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홀로 아래장에 있는 백두산, 두만강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홀로 아래장은 우리 민족이 빨리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담은 그 저 소망하는 노래고 독도의 사랑은 이미 합쳐졌어. 독도의 사랑으로. 이 저 작사 작곡하신 우리 한돌 씨의 관점은 뭐냐? 독도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독도가 우리 한반도를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뭐 맞는 것 같아요. 가령 독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독도를 뺏겼다고 생각하면 독도 뺏기면서 우리나라가 뺏긴 거 아닙니까? 그때 저 1905년에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시마네현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전까지 우리 땅이었죠. 근데 1905년 4년에 러일 전쟁을 하면서 독도에 일본 사람들이 저 망루를 세웠는데 이저 망루를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무주지다,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갖고 자기네들 편입을 했는데 우리 이미 옛날 지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가 다 우리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본이 그걸 뺏기면서 독도를 뺏기면서 그해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부 뺏기고 5년 후에 한일병합으로다가 강제병합으로 우리 국권을 뺏기고 뭐 독도 뺏기면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독도를 뺏기면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독도가 우리의 소신이다 하는 것도 참 일리가 있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독도의 허세 바람 속에서 그 참 그런 바람이 엄청나게 불던 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갖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용변을 처리하다가 그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났는데 그런 그 영감이 떠올랐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 불냐면 30kg짜리 아령을 양쪽으로 들고 나가야 몸이 떨어져 불려 나가지 않는 날아가지 않는 정도로 바람이 불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거는 바람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의 선물이 아니라 그 저 경북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자네 부모님이 그 북한에 있는 형들 누님 얘기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물인 것 같다. 바람의 선물이라기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선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혜균 교수님이 지금 오고 계실 거예요. 아직 안 오셨죠? 이 세 번째 부를 내 영혼 바람대요. 오늘 이제 정혜숙 선생님이 부를 건데 이게 인디안 구전 민요입니다. 내가 여기 무덤에 잠들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잠들지 않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 나를 위해서 여기 무덤 앞에 와서 저 울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내용을 우리 김효근 교수님 번역을 잘했고 멜로디도 잘 붙였습니다. 근데 이 김효근 교수님이 이 노래를 2008년에 작곡을 하셨는데 그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그런 저 좀 상황 속에서 이 멜로디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천안함 사건에 이 노래가 널리 풀리면서, 과거에는 김유근 교수님이 그 대학 다닐 때 작곡한 꿈, 아니 눈, 눈이 대표작이었는데, 그 후는 천안함 사건 이후엔 오히려 내 영혼 바람되어가 대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저기 원래 음악과를 가고 싶었는데 작곡과를 아마 부모님 반대해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가셨는데, 그래도 작곡과에 저 청강도 하고 뭐 이러면서 대학 3학년 때 가곡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작곡에 저걸 하셨고, 이 작곡에 가곡 작곡에 그 빠져드신 이유가, 여기 오늘 이수인 선생님, 고향의 노래 이수인 선생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이수인 선생님 조금 편찮으신데, 그 이수인 선생님의 고향의 노래를 자기가 중학교 때 그 어떤 합창단 반주를 맡게 돼서 피아노를 어려서부터 쳤답니다. 그 고향의 노래가 하도 아름다워서 그것 때문에 매료가 돼서 가곡 작곡의 일로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 사모님 그 저 김용훈 교수 늦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만나면 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더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부모님의 선물 아닌가. 그 부모님의 선물이 저 복도의 사람, 그러니까 홀로아리랑 또 내 영혼 바람되어 뭐 이런 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를 노래가 우리 석상근 바리톤 선생님이 동무생각을 부르실 겁니다. 동무생각은 제가 이 동무생각이 나오는 청라 언덕이 어딘가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 있는 이제 높은 언덕이에요. 옛날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그 세 채의 선교사 사택을 빨간 벽돌집을 짓고 살았는데, 거기 파란 탐쟁이가 이렇게 쫙 붙어서 청라 언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푸른 탐쟁이라는 뜻이에요, 청라가. 그래서 청라 언덕이 됐는데, 이 박태준 선생이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은삼 선생님 부친이 만든 이제 그 학교에, 마산의 학교에 가서 이은삼 선생이 하고 뭐 나이 차이가 도사입니다만 친하게 지내면서 그 과거에 좋아했던 백합 같은 그 짝사랑 여고생 얘기도 했고, 또 그러던 차에 하여튼 그 하포 해변을 거니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쳤는데, 대개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게 한 80% 되는데, 가곡은 이 노래는 멜로디에다 가곡을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것이 청라언덕.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널리 알려져서 하여튼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막내 아드님이 계셔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오늘 여기 혹시 오셨습니까? 그 박문식 씨라고 저기 남정훈 교회 집사신데, 내가 남정훈 교회 취재를 갔다가 알게 돼서 또 전 연락해서 또 이장호 감독하고 서울고등학교 동기시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듣고 자료도 듣고 뭐 이래서, 이번에 낼 때는 한 너댓 번 제가 원고 주고 받고 해서 100% 확인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에 별 그렇게 크게 틀리는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과 그 기억을 갖고 계시고 잘 보관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동무 생각은 사실 1922년에 작사 작곡이 됐는데, 우리 가곡의 효시라고 하는 공선화, 홍남파 선생 공선화가 1920년에 애수라는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이 됐다고 5년 후에 김용준 선생이 가사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가사 붙인 거로 치면 좀 늦고,
멜로디를 한 거를 보면 봉선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봉선화를 표시라고 하고 있고, 이게 한 두 번째쯤 되는 그 가곡입니다.